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9라운드 프리뷰도 혁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8라운드 저희가 프리뷰 사이좋게 약 50%의 적중률을 네. 보였는데 그럼 100이에요 드렸죠 저희 또 유튜브에 정현 아나운서 팬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뭐 누님 고우십니다 또 아이디 뭐 이승기님께서 방금 있게 이정현 나란사 기자 너라고 부를게 네. 또 누나 LCK 보면서 한번 죽고 또 골닷컴에서 또 한번 죽어요 와 이분은 거의 불로장생이시죠 아 꿀TV에서도 윙크해줘요 누나 또 이런 댓글이 있는데 이건 뭐죠? 아 제가 네. 지난 시즌 꿀TV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번 여름부터 LCK를 함께하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꿀TV를 위해서 네 한번 보여주시죠 막 쓰는 거 아닌데 네. 네. 꿀TV 구독과 좋아요 네 오늘도 시간이 준비돼 있죠? 그러면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광주와 포항의 경기 볼까요? 네 광주와 포항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8라운드 전북과의 대결에서 아쉬운 패배를 했던 광주 그리고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지난 시즌 아픈 기억을 이겨내고 2-0 승리했던 포항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통산 전적은 광주는 승리가 없고요 무승부 5번 포항이 10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광주 승리는 없고요 무승부 3번 포항이 7번 승리 총 27골이 터졌습니다 광주 홈경기 상대 전적 또한 무승부 3번 포항이 4번 승리 7경기 13골이 터졌고요 마지막 맞대결은 2017년 이긴 하지만 네, 또 울산과 전북을 상대로 울산 상대로 무승부 전북 상대로 1-0 패배했던 견고한 수비 포항은 강원 상대로 승리하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혜픽은 포항의 승패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광주의 수비 전 무승부겠고요 광주의 엄원상 선수를 주목해 선수를 뽑겠습니다 정현수픽은 일류첸코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포항이 승리 픽합니다 이어서 서울과 인천의 경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인천의 맞대결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8라운드 울산전 2-0 패배를 하면서 5연패를 겪고 있는 서울 그리고 8라운드 부산전에서 1-0 패배를 하면서 6연패를 겪고 있는 인천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21번 승리, 무승부 17번, 인천이 11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서울이 4번 승리, 무승부 3번, 인천이 3번 승리했습니다. 서울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15번 승리, 무승부 9번, 인천이 3승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2승 1무로 앞서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양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서로 승점을 얻기 위해 모든 걸 걸 수 있는 경기. 이런 경기는 약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하죠. 그래서 혁혜의 픽은 서울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진을 탈출해줄 베테랑 박주영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저도 FC 서울의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고요한 선수입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 정현 스타입니다. 부산 대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드디어 지난 라운드 인천을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을 따낸 부산 그리고 4연패 부진에 빠진 성남의 맞대결인데요. 통산 전적 부산 38번 승리 무승부 39번 성남 43번 승리하면서 성남이 5번 더 승리했습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부산 3번 승리 무승부 3번 어떡해요. 네. 성남 4번 승리, 성남이 한 번 더 승리했는데요. 그렇죠.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부산이 22승, 무승부 12번, 성남 23승. 여기서도 성남이 한 번 더 승리.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없고요. 부산이 홈에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성남의 부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부산 연승 가자! 주목해야 할 선수는 지난 라운드 결승골을 넣은 김문환 선수입니다. 네. 네, 혁혜의 픽은 데이터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성남이 승리하지 않을까 주목해야 할 선수 성남의 홍시포도 홍시우 선수입니다. 이어서 대구와 강원의 경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구 대 강원의 맞대결이 대구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대구는 3승 4무 1패 4위를 겪고 있고요. 강원은 3승 2무 3패 6위입니다. 8라운드 수원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대구 세징야 선수의 폼이 완전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 막판에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하며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강원 지난 라운드 포항이 패배하면서 2연패 중입니다 통산 전적 대구가 18번 승리 무승부 10번 강원이 10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 또한 대구 8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이 1승 총 30골이 터졌습니다 대구 홈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가 10번 승리 무승부 6번 강원이 3승을 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가 3승 1무 강원의 승리가 없습니다 4경기 16골이 터진 다득점 경기 네, 대구의 세징야 에드가라인이 물이 올라왔다는 혁혜의 픽 대구의 승리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저는 역시 여름에는 대구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대구 승리 주목해야 할 선수는 유즈 K리거 인터뷰를 했던 선수이죠. 대한 에드가 세징야입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네요. 네, 다음은 예도 전현스턴입니다. 울산 대 전북의 맞대결 박빙 빅뱅 펼쳐집니다. 무패 중인 2위 지난 시즌 준우승팀 울산과 리그 3두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이 만났습니다. 많은 K리그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경기 통산 전적 울산 36번 승리 무승부 26번 전북이 35번 승리 울산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10경기 울산 2승 무승부 3번 전북이 5번 승리했습니다. 전북이 우세 또 하지만 홈경기 상대 전적 울산이 18번 승리 무승부 13번 전북이 15번 승리 울산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1승 무승부 2번
두 번, 전북이 1승 박빙인데요. 그렇죠. 이 또한 승점 6점짜리 네. 경기입니다. 6점짜리 경기죠. 그렇죠. 네. 패배가 없고 날카로운 창에 울산 승리 픽해보고요. 어허. 이런 빅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서 골이 나오죠. 주목해야 할 선수는 불투이스 선수입니다. 전 이 경기 두 팀 다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펼치면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양팀의 주전 골키퍼 조현우 대 송범근 선수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 대 상주. 그렇습니다. 수원 대 상주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2승 2무 4패의 수원, 그리고 4승 2무 3패의 상주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8라운드 대구에 역전패를 당한 수원, 성남의 1대0 승리한 상주, 통산 연적 수원이 11번 승리, 무승부 7번, 상주가 2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연적 수원이 5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가 1번 승리, 경기당 2.6골. 수원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5번 승리, 무승부 4번, 상주 승리 없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 수원이 1승, 무승부 2번, 상주가 1승. 혁기표현 최근 2연승의 흐름에 상주가 이어가지 않으니까 상주의 승리. 주목해야 될 선수는 수원의 수비진의 빠른 속도로 돌파할 문선민 선수입니다. 제 생각은 다르죠. 빅버드에서는 수원이 승리합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왼발의 달인 염기훈 선수입니다. 와, 오늘 야 막다리는 진짜 몇 주 남았어, 몇 주. 와, 오늘 타이트했다. 근데 발음이 다 뭉개졌어요. 네, 발음. 아, 마지막은 발음이 뭉개졌는데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네, 귀가 아파요. 아, 다음에는 바꿔 앉을래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른쪽 귀를 바꿔 앉을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가 또 2연승을 했습니다. 이 5분 안에 K리그 데이터로 보는 K리그 프리뷰쇼를 저희가 했는데 아, 소감 어떠신가요? 클로징이 또 없어요. 그렇죠. 안녕. 안녕. 어, 내 클로징 안 받는 거야?